찍지 말라니까. 차라리 해줘 어머니. 나 이거 머리 아파 진짜. 그만 좀 해봐. 아, 나 미치겠어. 하루 종일 문전박대당한 제작진. 그러나 다음 날 다시 찾았다. 영업 시작 전 이른 시간. 어? 근데 고수가 안 보인다. 사장님 어디였어? 사장님? 사장님 머리하러 가셨나요? 예? 예쁘게요? 머리는 왜? 특별 단장을 방송하신다고 이제 어찌 여기 있는 것이오. 촬영을 거부하던 이유가 진정 이것이었단 말이오. 사장님 찍어요 우리. 아이씨 사장님 제가 알아서? 알아요. 아, 하지 마봐.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문 열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방송 나간다고 그래서 좀 신경 쓰신 거예요. 하신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죠. 무름지기 무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한 가지씩은 있는 법. 고수가 지키고자 한 무기는 바로 미모. 봐봐요. 이제야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어가는 고수. 대체 누구시오? 촬영을 허락한 고수가 맨 먼저 공개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생고기. 이 부위는 어떤 부위요? 앞다리. 돼지고기 앞다리. 짜거리는 형체도 싸먹으니까 비계하고 살하고 이렇게 적당히 붙어있는 게 좋아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고수답게 칼질 한번 시원한데. 자, 이것이 바로 짜거리용 앞다리 살. 살코기와 비계의 황금 비율 되겠다. 이어지는 고수의 거침없는 칼질. 막힘없이 빠르게. 손만 보면 장정이라고 해도 믿겠소. 거침이 없어요. 그럼 거침이 없어야지. 어떻게 고기를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이 장사나 거의 20년 했는데. 20년? 두만 고기를 자르는 귀신 같은 손놀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궁극의 칼 기술을 연약한 아녀제의 몸으로 척척 해내는 고수. 참으로 엄청난 내공이요. 선생님 기계로 써지죠? 이렇게 힘들게 또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결도 있고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딱 알 수 있어요. 칼로 써야 손으로. 딱 이게 싱싱하면 느낌 아니까요. 반대로 예. 이렇게 저기 서야 반대로? 반대로 썰어. 결 반대로 썰어야 예. 고기가 연하고 더 맛있어요. 결대로 썰면? 그대로 더 질기지. 그렇다. 고기의 결을 살려 살아있는 칼맛을 낸다는 사실. 결에 따라 다른 고기도 예. 다 결이 예. 다 있어가지고 내가 잘라보면 예. 무슨 고기인지 다 알아요. 칼만 대면 알죠? 네? 칼만 대면 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수의 내공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위별 고기를 준비한 제작진. 과연 고수가 칼만 되는 거예요? 칼국으로 전해지는 느낌만으로 고기 부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앞다리 전지살. 와우 놀랍다. 이번엔 삼겹살. 칼 끝에 온 감각을 집중시키는 고수. 과연 그녀의 선택은? 삼겹? 네? 아,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칼이 네. 이게 비계하고 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삼겹살인 것 같아요. 정답! 회심의 부위를 들이민 제작진. 고수는 마지막까지 완벽히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목살. 오호. 비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잘 썰렸어요. 아, 그래서 목살인 것 같아요. 고수의 내공은 양념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 바. 최고의 맛을 위해 최상의 재료만을 간택할지어니 아낌없이 팍팍! 오로지 자신만이 아는 비율로 거침없이 양념한다. 그리고 고수의 비밀 창고. 이곳에 또 한 가지 짜그리찌개의 운명을 거머쥔 재료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묵은지 되겠다. 캬! 잘 익었다.
요거 요거 그냥 아주 진짜 먹으면 밥한 공기 뚝딱하겠구만. 자, 우리 찌개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